계속해서 선두중 3학년 1과 이어서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잘해줘. 그래서 어디까지냐 하면은 여기까지네요. 보이는 데까지. 자, 바로 앞 문장. Engineering was a stable job. Engineer 해도 되겠고요. Engineer was a, being an engineer was a stable job. 기술자로서 재직하는 거 대신 왔다 했죠. Stable job이었지만, but I didn't know. 중요 부분입니다. 몰랐었다. I wasn't sure. I wasn't certain. 또는 뭐, I wondered. 잘 몰랐다, 궁금했다, 확신하지 못했다. 인지 아닌지, whether I really enjoyed the job이었고요. 그다음 계속해서 자 이제 여기서부터 아까도 얘기했듯이 how I found my dream이었습니다. 어떻게 발견하게 되었는지. 그래서 everything changed란 말로 시작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When I went on vacation to Iceland one winter, 어느 겨울에 아이슬란드로 휴가를 떠났을 때 모든 게 바뀌었다. 자, 이 아이슬란드라는 장소가 좀 의미심장하죠. 아이슬란드에 뭐그 노던 라이츠, 오로라라고도 하죠. 오로라를 볼수 있는 곳인데, 뭐 오로라는 게 별과 사진 찍는 거에 최적화된 장소죠. 오케이, 그래서 뭐 계속해서 시제, 과거 시제로 쭉 표현되고 있습니다. 바뀌었다, 그 다음에 갔었다라는 표현. 겨울날에 아이슬란드로 휴가차 떠났을 때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자, 뭐이 문장에서 중요한 내용은 뭐 시제일지 보이고요. When이 뭐잘 알다시피 두 번째 배웠던 접속사 when이라는 거, 뭐뭐 했을 때라는 뜻이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조금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one winter 과거의 어떤 시점을 얘기할 때 when이고요. 뭐 미래 언젠가 이런 거 얘기할 때는 뭐 언젠가는 할때뭐 sometime 이런 표현이 있죠. sometime 언젠가는 이런 게 붙어 있으면 미래적인 느낌이고 원이 붙어 있으면 과거적 느낌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뭐 one winter when에 대한 대답이고요. 과거 시점이고요. 그래서 과거 시제로 쭉 나와 있습니다. 그 외에는 뭐 go on vacation to 이런 표현들 어디 어디로 휴가를 가다라는 표현이고요. 오케이. 그다음에 뭐 요거 단수 취급해야 되는데 뭐 이게 지금 과거 시제니까 단수 취급한 게 티가 나진 않죠. 뭐 현재 시제일 때는 changes라고 does가 들어가 있는 형태 써야 되고. 뭐그 정도 보입니다. 그다음 there I got a chance 얻었죠. 기회를 중요 부분이죠. to see the northern light 나는 북극광을 볼 기회를 거기에서 얻게 되었다. 자, 이거 get a chance to do 되게 많이 쓰이는 어떤 패턴적 표현이죠. 뭐뭐 할 기회를 얻게 되다라는 표현이고요. to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입니다. 기회는 기회인데 뭐할 기회? 볼 기회. 그래서 요게 이제 어차피 형용사 지금은 형용사 구의 역할이죠. 그럼 형용사 절로 바꿔서 관계사절로 표현해도 되고 뭐또 다른 표현 방법은 that I 패시 안 되네요. 그쵸? 이거 됐으면 안 되죠. 그래서 at the chance니까 at which네요. at which 그 다음에 I 쓰고 시제일치 could see the northern lights 이렇게 바꿨을 수 있겠죠? There I got a chance at which I could see the northern lights. 이렇게 관계사,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써서 at the chance니까 그 기회였을 때 나는 볼수 있었다. I could see the northern lights. What a chance? At the chance. 그 기회였을 때 이렇게 쓸수 있으니까 at which 또는 뭐 이게 시간적인 표현이니까 at which 대신에 when도 가능하겠고요. 어쨌든 관계대명사는 아니고 관계부사 와야 될 자리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둘 수 있겠네요. 어쨌든 이렇게 관계사로 표현할 걸 지금은 to 부정사의 형용사 용법을 사용했습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뭐 대어에 대해서 얘기하면 대어는 거기에서니까 in Iceland 대신 맞죠. in Iceland. in Iceland I got a chance to see the northern light. 오케이, 이렇게 됐고요. 정리하면 to 부정사 형용사 용법이 있는 중요 문장이었고요. 그다음에
뭐 노던 라이트 볼 기회가 있었다니까 다음 이어질 내용은 당연히 이런 문장이 나오는 거죠. The lights were amazing. And I took many pictures of the dancing lights in the sky. 이 문장입니다. 자, 계속해서 시제 과거고요. 그러니까 took. 여기 were 하고 took이 시제 위치고요. and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접속사 and. 그리고 그다음에 뭐 여기에 the lights were amazing고요. 이거 똑같은 표현을 I로 바꾸면 I were amazed가 되겠죠. 아니 참 I was. I was amazed at the light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거 주어를 I로 바꿔서 똑같은 의미를 전달하고 싶으면 I was amazed. ED형이 와야 되는 거죠. Amazed at the light. Be amazed at 뭐뭐에 놀랐다, 감탄했다 이런 표현하면 되겠죠. I was amazed at the light. 이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 문장이 가만 보면요, 이게 앞에 게 원인이고 그 다음에 여기 and 뒤에가 결과라고도 볼수 있죠. 그러니까 and 대신에 다른 걸 만약에 고르라고 그러면 so도 가능하고요. The lights were amazing, so I took many pictures. 이렇게도 자연스럽게 연결되겠죠. I took many pictures of the dancing light in the sky이고요. 이게 또 원인과 결과니까 또 어떻게도 할수 있느냐. 이거 소댓 구문으로도 해도 되겠죠. The lights were so amazing. 그다음에 이번엔 이 자리에 that을 쓰는 거죠. 이때 쉼표 필요 없고요. The lights were so amazing that I took many pictures of the dancing light in the sky. 이렇게 표현해도 똑같은 의미가 전달될 수 있겠습니다. So that 구문, 원인과 결과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오케이. 자,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서 조심해야 될건이 녀석의 형태입니다. 주어가 감동을 주는, 어떤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어떤 사물 주어라고 할수 있죠. 사물 주어니까 여기 ing 형이 오고 똑같은 표현을 I로 바꾸면 I was amazed 뭐 at the light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took many pictures 뭐픽 뭐를 찍다 할때 전치사 of 쓰는 거 당연하고요. Pictures of the dancing light 뭐 전체 구조는 이렇게 됩니다. 하늘에 있는 춤추고 있는 별들의 사진을 많이 찍었다. 뭐 중학교 1학년이면 이거 얼라더브로 바꿔 쓸수 있다 이런 설명도 했겠죠. 오케이. 그다음에 이 댄싱이 형용사냐 명사적인 역할이냐 하면 형용사죠. 춤추는 불빛들. 그래서 얘는 현재 분사라는 거. 춤추는 것이 아니고 춤추고 있는 별들이죠. 하늘에서 춤추고 있는 별들. 여기서 뭐 댄스 더 댄싱 라이트 인더 스카이가 더 노던 라이트죠. 북극광이 막 이렇게 보면 북극광 실제로 보면 이제 그 대기의 흔들림에 의해서 빛의 굴절이 생겨서 이렇게 막 커튼이 울렁울렁거리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죠. 그걸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밑에 표현이 나와 있죠.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전체적으로 정리하면요, 여기에 어메이징이 와야 되는 거, 여기도 댄싱이 와야 되는 거, 둘다 현재 분사입니다. 형용사적으로 사용됐습니다. 하나는 비동사랑 합쳐서 동사처럼 썼고 하나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적 역할하고 있고 뭐 그런 것들 이외에 다른 표현들 원인과 결과 so that 구문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이어지는 거. 자, for the first time in many years란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첫 경험이죠. 첫 경험. 이거 첫 경험. 자, 그래서 뭐 여러 해 중에서 처음으로 이런 얘기죠. 그래서 시제는 근데 뭐 경험이라고 해서 현재 완료를 쓰는 건 아니고요. 과거에 했던 경험이니까 이렇게 과거 시제로 표현합니다. For the first time in many years. 또는 뭐 for the first time in my life. 이런 표현도 많이 쓰여요. In my life. 내 평생 처음으로 이런 표현들. In my life. For the first time in my life. 내 평생 처음으로. I could feel my heart beating fast. 자, 여기 중요한 부분 보이죠? 지각 동사. 5형식 문장. 뭐 때문에 중요하냐? 여기에 beat라는 동사의 형태가 두 가지 선택이 가능하죠. 단 조건은 얘가 이거를 할 때죠. My heart is beating이라고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동적 관계가 아니고 능동적 관계니까 그래서 여기에 올수 있는 동사 형태는 이와 같이 이걸 뭐 동명사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 그랬죠. 해석상 빠르게 뛰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해도 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기로 했다? 어떤 나의 심장, 빠르게 뛰고 있는 내 심장을 느낄 수 있었다.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얘가 동명사가 아니고, 뭐다? 현재
분사라는 걸 내가 알고 있어요라고 티를 내라 그랬죠. 그리고 빛의 또 다른 형태는 원형도 가능하죠. 비트도 여기에 가능하다. 하지만 투빛이나 PP형 당연히 안될 거고요. 빌은 이런 형태는 안 됩니다. 투빛이나 빌은 안 되고 비팅이나 비트. 그 이유는 첫 번째 조건은 얘가 이걸 하는 관계, 능동적 관계이기 때문에 당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지각 동사가 사용됐기 때문에 이런 문법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for the first time 하고 학생들이 at first 하고 헷갈려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at first의 뜻은 처음에는 이란 뜻이에요, 이건.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거 at first 같은 것들은 뭔가를 절차를 설명할 때 처음엔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이거 하세요 할때 쓰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이거는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요. 이거는 어떻게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처음으로. 언제가 아니고요. 어떻게 느낄 수 있었다? 여러 해 중에서 처음으로 느낄 수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정리하면 for the first time은 처음으로 어떻게? 처음으로 느껴봤다고요. At first는 언제? 처음에는이니까 서로 다른 표현이라는 거. First가 들어간다는 건 이외에는 공통점이 없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그럼 내용 정리 간단하게 하면 그 앞에서 이제 얘가 뭐가 됐으면 졸업 후에 엔지니어링을 하고 있었는데 자기가 엔지니어링을 즐기는지 확신이 서지 못하던 차에 마침 어디로 뭐 하게 됐고 아이슬란드로 went on vacation to 하게 됐고 거기서 everything이 changed 됐어요. 아이슬란드라는 장소 의미심장하다 했죠. 얘가 좋아하는 게다 있어. 그래서 노던 라이츠 뭐 이게 별은 아니지만 별을 관측할 밤에 마찬가지 공통점은 밤에 볼수 있는 거죠. 스타스하고 노던 라이츠하고 그래서 여기 형용사 볼 기회를 얻게 됐고 놀라웠고 그래서 당연히 이 노던 라이츠의 사진을 찍었고요. 댄싱 라이츠 인더 스카이로 표현했습니다. 좀 다르게 그다음에 뭔가 여기 이제 이 표현이 뛰고 있는 가슴을 느낄 수 있었다라는 얘기니까. 뭐 이거 다른 표현은 I was amazed 이 말이죠. I was amazed. 여기에 amazing이 나오더니 I was amazed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네요. 감동받았다.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럼 일단 먼저 클래스 카드 만나보고요. 오케이. 그래서 이 문장 다음에 뭐가 나왔냐? 자, 모든 게 바뀌었다라는 말로 시작했어요. 언제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언제 모든 게 바뀌었다라는 거. 됐습니까? 갔었을 때. 그래서 everything이 changed 했었다. 언제? When I, 자, 이거 수거죠. When I went vacation to죠. Went on vacation 참. When I went on vacation, 어디로? To Iceland. 장소적 의미심장함이 있다겠고요. One winter. 어느 겨울에. 됐습니까? 자, 그다음 말은 거기에서 내가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는 말로 시작해요. 여기에 형용사조 용법이 들어가기 때문에 중요한 문장이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in Iceland, I got a chance. chance는 chance인데 뭐할 chance? to see the northern lights. northern lights를 볼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아까 설명드리면 이게 바꿔 쓸수 있는 거 at the chance니까 at which I 시제 맞춰서 could see 이런 걸로 바꿔 쓸수 있었죠. 나머지 쪽 쓰면 되겠고요. 이런 것도 주의하라고 했고요. 네, in Iceland 대신 왔다고 했습니다. 시제 과거고요. 그다음에 다음 문장. 북극광을 볼수 있었는데 북극광이 어땠다라는 얘기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북극광이 어땠고 그래서 나는 어땠다. 뭐 엔드지만 소를 쓸수 있다는 그 문장이 나옵니다. 오케이. 그래서 ing형 써야 된다 했죠? 왜냐하면 사물 주어니까 the light day니까 were 올 거고요. amazing 같은 표현 I was amazed at the light였고요. 여기 엔드지만 so 쓸수 있다고 했고요. 시제하고 I took 그렇죠? many pictures of the dancing lights 어디에 있는 in the sky 이렇게 나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거 뭐 다르게 표현하는 거 여러 가지 말씀드렸어요. so that 구문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I로 주어가 바뀌었을 때는 ed형 와야 된다는 거 얘기 드렸고요. 자, 그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이 뭐냐?
평생 처음, 뭐, 여러 해 중에서 처음으로란 라인입니다. 첫 경험 얘기하는 거. 그 다음에 난 느낄 수 있었다. 이런 문장이 이어지죠. 오케이. 그래서 for the first time입니다. 이 중요한 표현이죠. First time in many years. 시제 과거, 과거, 난 느낄 수 있었다. I could feel. 중요 구문이라 했죠. My heart가 뭐 하는 중인 my heart? beating fast 하고 있는. beating의 형태가 beat와 beating 된다 했고, 그 이유는 얘가 직역동사라고 했고요. For the first time이 무슨 의미인지 말씀드렸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5로 넘어가면. 자, 좀 피기가 조금 어려운 디바이스라서, 뭐,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everything이 뭐 했다? changed 했었다. When I went on vacation to Iceland one winter 했죠. 오케이. 그래서 거기에서 아이슬란드에서 갔으니까 there I got a chance in Iceland. I got a chance죠. I got a chance는 chance인데 뭐할 chance? to see the northern lights. 자, north는 명사형이니까 형용사형 고르셔야 되겠고요. 북극의란 형태. 명사가 아니고 그다음에 light 이게 대문자로 써야 됩니다. and 대문자, l 대문자 원칙상. 자, the light가 주어고 시제 과거니까 were고요. 느낌을 주니까 ing고요. 뭐 terrific 가능하죠. 멋진, great의 의미. terrible 끔찍한 거 아니고요. 느끼는 거 아니고요. 오케이, and 써도 된다 했죠. 시제 과거 I took many pictures of the 댄싱, 춤추는 중인, lights, 어디에 있는, in the sky. 그 다음에, 처음에가 아니고, 처음으로, first time in my life, in many years, 시제 과거, I could feel. 자, 직역동사 나오는 거 의미심장하죠. My heart beating fast. fastly 같은 단어는 없습니다. 알고 있죠. 이런 식으로 살필 수가 있겠고요. 계속해서 다음 부분 설명 넘어가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모든 게 바뀌었어. 막 가슴이 막 뛰어. 와서 이제 휴가 돌아와서 이제 안 그래도 I didn't know whether I could enjoy the job 했는데 엔지니어링 즐길 수 있을지 없을지 막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시작이 이런 말로 시작되고요. 돌아온 후에라는 말로 시작되고요. 자, 잠깐 여기 문제 잠깐 풀어보면. 아, 참, 이거 뭐, 풀어서 합시다. 보내주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부분 가겠습니다. 참, 여기 또 써드려야 되나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거. 되돌아온 후에, 뭐, after I came back, 뭐, from, 이런 말 맞추면, from my vacation to 아이슬란드 이런 말 넣을 수도 있겠죠? 아이슬란드로 왜 나의 휴가에서 돌아온 후에 뭐 came back은 같은 말 return이고 시제 과거니까 returned. After I returned from my vacation to Iceland, 아이슬란드 휴가에서 돌아온 후에 I entered 했다. What a photo contest. 뭐뭐를 가지고 이 말이죠. 뭘 가지고? 사진들을 가지고. 사진들은 사진들인데 뭐 했던 사진? I took in Iceland. 그쵸? 아이슬란드에서, 그럼 이렇게 해야 되겠네. 아이슬란드에서 찍었던 사진들을 가지고서, 뭐뭐를 사용하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도구의 위시죠. 비어 있을 때뭐 들어가야 되는지 채워 넣을 줄 알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pictures가, I took the pictures. 안 달고 들어가죠. 그쵸? 그래서 관계부사 아닌 관계대명사 쓸 자리고, 그래서 which 또는 대시 가능하고 목적격이라서 목적격의 특징 뒤에 주어 동사 나오니까 생략까지 가능했고 생략했습니다. 현재 내가 아이슬란드에서 찍었던 사진들을 가지고 포토 콘테스트에 엔터. 자, 여기 잘 나와 있습니다. 요거 이제 설명하면 맨날 선생님이 같이 불러내는 게 바로 뭡니까? 그렇죠? 비짓이죠. 비짓. 대표적으로 비짓. 비짓 코리아 전체 쓰면 안 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또 메리도 있죠. 메리 미. 메리 윈미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또, 뭐도 있었습니까? 뭐, attend도 있었습니다. attend the meeting. 어디, 어디에 참석하다. attend.
뭐그 외에도 디스커스도 있었어요. 디스커스가 토론하다인데 디스커스 어바웃 하면 안 되고 디스커스 더 프라블럼.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놔두지 말고 뒤에 바로 명사를 붙여서 익히세요. Visit Korea, Marry me, attend the meeting, discuss the problem, enter the room. 이렇게 익혔습니다. 이런 곳 into 같은 거 쓰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타동사라는 문법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surprisingly가 나오는 앞뒤의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놀랍게도란 말 나왔죠? 그쵸. 그러니까 대회 참가했는데 놀랍게도란 말 들었으니까 좋은 결과를 예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I won first prize라는 말이 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1등 먹었어. And 나왔습니다. And this gave me a chance. 또 나오네요. Chance to도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건이 나에게 기회를 주었다. Chance는 chance인데 뭐할 기회? To think about my life. 그렇죠? 내 인생을 한번 더 생각해 볼, 뭐, 내 인생 생각해 볼 기회는 이제, 안 그래도 앞에 어떤 문장하고 이어지냐면, I didn't know whether I, 뭐, really enjoyed the job 이었습니다. 그 문장하고, 의구심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쵸? 아, 할수 있을까? 즐길 수 있을까? 즐기는 건가? 했는데, 안 그래도 고민하던 차에, 그런, 이런 기회가 생기니까, 뭐, 사진 찍었는데 그걸로 대회 참가했더니 1등 먹었어. 아, 내가 이거에 잘하는 거 아닌가? 사진 찍는 거 좋아하고 별도 좋아하고 했는데 이거 직업으로 리드 투어 잡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겠죠. 오케이. 그래서 뭐 surprisingly는 일단 당연히 이렇게 ly가 붙어 있는 뭐의 형태, 부사의 형태가 와야 된다는 거 기본 문법이고요. 시제 계속해서 과거입니다. I won first prize. 1등 먹었다는 표현이죠. 위내 과거형. this가 가리키는 건 요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뭐 that I won first prize라고 데리고 올 수도 있습니다. And that I won first prize gave me 내가 1등 먹었던 것 명사절을 이끄는 완벽한 문장을 대수로 해서 이렇게 잡아올 수도 있겠죠. And that I won first prize gave me a chance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나와 있습니다. 정용사용법 뭐, 생각할 기회 뭐 이것도 절로 바꾸면 At which I thought about 이렇게 할수 있겠네요. A chance at which I thought about my life. 내 인생에 대해서 생각할 기회. 그래서 형용사 구를 형용사 절로 바꿀 수도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realized. 자, 앞에서는 realize my dream. 뭐 your dream 할때 실현시키다였죠. 근데 이번에 realize의 뜻은 이번에는 깨닫다라는 뜻이죠. 기본 뜻인 깨닫다. 그러니까 실현시켰다가 아니고요. 깨닫다고요. 뒤에 완벽한 문장 오는 거 좋아합니다. 겉 만드는 듯이 두 가지 조건이죠. 완벽한 문장 겉 만들었고요. 겉 만드는 게 what도 있죠. 문장을 겉 만드는 건 what과 대신인데 what은 명사가 뒤에 빠져 있고 얘는 완벽합니다. 완벽하잖아요. It made me happy 이렇게. 그게 나를 행복하게 만들었다. 찔러도 뭐 넣을 자리가 없다. 명사 넣을 자리가 아무리 둘러봐도 없습니다. 그걸 보고 완벽하다 그랬고요. 그래서 what이 아닌 this고요. 오케이. 그래서 생략할 수 있고요. 목적어이기 때문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생략할 수 있죠. 겉 만들고 목적어라서. 그래서 그다음에 동명사 주어 나옵니다. 사진 찍는 것. 뭐 암만 길어봤자 it인데 지금 과거 시제라서 t는 안 나고요. 만약에 현재 시제라면 이렇게 와야 되는 거죠. 지금 과거라서 t가 안 납니다. It makes me happy. 때 과거니까 it made me happy. 사진 찍는 것. 됐습니까? 동명사구 주어라는 게 이거 단수 취급하는 거 주의하란 말입니다. 그다음 사용된 곳 중요하죠. 이것도 많이 얘기했습니다. 5형식의 몇 번째, 두 번째 목적격 보호가 뭐인 경우? 아 참, 그렇죠. 형용사가 목적격 보호해야지. 이와 같이 무슨 형태 써서는 안 된다. 부사형 써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 속에 뭐가 들어있기 때문에 So I was happy with taking pictures 해도 되겠죠. I was happy with. I realized. 그러니까 이거 또 다른 표현이 I realized that I was happy with taking pictures 할 수도 있겠네요. 내가 뭐에 행복했다. I was happy with taking pictures. 그래서 I was happy가 돼야지. I was happily는 아니죠. 그래서 이런 형태 형용사 와야 된다는 거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에
이것도 한번 보면 이거 투 테이크도 되겠죠. 투 부정사의 명사형법도 되니까 여기에 테이크의 형태는 테이킹과 투 테이크가 가능합니다. 오케이.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다음 전체적으로 해보면 이제 돌아왔어. 사진 갖고 있어. 사진 이거 괜찮은데 한번 남들한테 보여줘 볼까? 인정받을까 해서 Enter the photo contest with the pictures I took in Iceland. 뭐 중요한 문장이었죠. 그다음에 놀랍게도란 말 나왔으니까 1등 먹었고, 그다음에 이러한 사건이 나에게 고민할 기회를 주게 되었다. 되돌아볼 기회를 주게 되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뭐 했더니 think about 해봤더니 결론 나오죠. 고민해봤더니 아 이렇구나. 사진 찍는 게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구나. 이렇게 나옵니다. 오케이, 그래서 클래스 카드 만나보겠습니다. 자, 이랬죠? 그쵸. 아이슬란드에 신경 떴어. 다음은 after란 말로 시작되죠. 되돌아온 후에 뭐 했다? 그 다음에 I entered가 나와요. 어디 참가하죠. enter가 주의해야 될 내용이 있었고요. enter가 주의해야 될 내용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요거 중요하겠죠. 목적격 관계되면서 생략된 형태로 표현됐습니다. 그래서 after I came back이죠. After I returned from the vacation to Iceland. 그래서 I가 뭐 했다? Entered 했다. Into 넣지 말라 그랬습니다. I entered the photo contest죠. 어참. I entered a photo. 처음 얘기했으니까 어조 참. A photo contest. 뭐뭐를 가지고서란 뜻의 조구의 전치사 with the pictures죠. pictures 꾸며주는 말 나옵니다. pictures는 pictures인데 which I took였죠. which 생략하고 which I took in Iceland. 예, 여기에 뭐 많이 설명했습니다. 여기 생략된 이거 얘기 안 해도 되겠죠. 생략된 거뭐 있다, 위치나 대시다 이런 거 있고요. 여기에 뭐 넣지 말아라 이런 얘기 있었습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다음 문장은 뭡니까? 있습니까? 자, 뒤에 이제 1등 모은 거 나오니까 1등 먹었다라는 얘기하고 이런 일이 있었다 사이에는 접속 부사 뭐가 적합하다? Surprisingly. 중요합니다. 이런 거 어디 들어갈지. Surprisingly, I won first prize. 이렇게 나오죠. I won first prize. 그 다음에 end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사건을 간단하게 표현했죠. 이러한 사건이 주었다. This gave. 누구한테? 미에게. 무엇을? 기회를. 기회는 기회인데, 뭐할 기회? 생각해 볼 기회? To think about my life였죠. 중요한 것들 많이 들어 있습니다. 됐습니까? 요거의 위치, 요거의 형태, 부사 형태. 1등 먹었어. 그래서 기회를 주게 될 거. 디스가 가리키는 건 1등 밖이 문장을 가리킨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또 형용사적용법 나오고 있고, 다른 표현 방식. At which I thought about my life. 또는 뭐, at which I could think about my life. 이런 걸로 바꿔 쓸수 있겠다. 오케이. 됐습니까? 그래서 뭐 여기까지였죠? 오케이. 그래서 빈칸 채우기로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자, 그래서 이렇게 넘겨야 되겠네. 그래서 뭐뭐 한 다음에니까 after였죠. After I came back from Iceland 이런 거 넣어도 되겠네요. 여기 없는 건데 내가 넣어봤습니다. Iceland에서 돌아온 이후에 return으로 된다 했고요. I entered a photo contest competition도 가능하죠. 그다음에 뭐를 가지고서니까 여기는 wish였고요. With the pictures, with the photos 꾸민말 시작됐고요. 그다음에 the pictures가 그대로 들어가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까지가 나가겠습니다. 시제 과거 in Iceland 한번더 나오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놀랍게도 얘는 이 자체가 어디에 들어가는지 넣을 줄도 알고 이 문장이 어디 들어가는지 이런 것도 문제 많이 합니다. 그래서 I won first prize and 자, 뭐 이건 다 되겠네요. and It gave me, this gave me, that gave me. 뭐 가주어, 진주어 이런 거 아니니까 인칭 대명사고 단수 취급할 수 있는 것들 다 가능합니다. And it gave me, and this gave me, that gave me.
chance. 기회죠. chance는 chance인데, to think about my life죠. 내 인생을.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 가리키는 건 아까도 얘기했듯이, that I won. that. 하고 이 문장. that I won first prize. 됐습니까? 아, 참, 이 문장 빼먹었네요. 아까 전에 클래스 카드에서. 깨달았다고도 했어야 됐네요. 그래서 시제 깨달았었다고 하고 realized that 또는 생략 그다음에 taking to take pictures 시제 과거니까 made me happy 됐습니까? 오케이 뭐 이거 안 했는 것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안 했는 것까지 해보면 깨달았던 거 됐습니까? 생각해봤더니 참 깨달았다 됐습니까? 그래서 뭐였다? I가 realized that죠? that 생략하고 Taking pictures made me. Taking pictures made me happily 하면 안 되는 거.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부분. 아이고야, 메모리가 모자란 모양이네. 자, suddenly가 이번엔 나오고 suddenly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게 이런 사실을 깨달았으니까 얼른 뭔가를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는 게 자연스럽다. suddenly가 들어가는 거 자연스럽습니다. 형태와 이 단어 자체가 문장의 어디에 들어가는지 또 문장 전체의 위치 이런 것들을 문장 순서 잘 알아야 됩니다. Okay, I wanted to become a good photographer. 그렇죠. 훌륭한 사진사가 되기를 원했다. 됐습니까? 지금까지 쭉 보니까 how you found your dream을 설명하는 거죠. 당신은 어떻게 찾게 되었어요? 찾게 된 방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원인과 결과가 so로 이어지고 있고요. 갑자기 뭐 원했어. 그래서 I started to learn more about photography. 사진술에 대해서 더 많이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뭐 바로 시작하고 있죠. 예, 갑자기 되고 싶어서 배우기 시작했어. 무엇을? 사진술을. 오케이. 그래서 여기 so 같은 거, 뭐 so 빼고 싶으면 여기다가 because를 넣고요. 대신 뒤에 so는 빼도 되겠습니다. 아니 빼도 되는 게 아니고 빼야만 하죠. because 쓰면 suddenly because I wanted to become a good photographer, I started to learn. 그다음에 여기는 start가 like 종족이다라는 얘기 하죠. to do doing가 가능하다는 거. 그다음에 여기는 photographer 오면 당연히 안 되는 거 아시죠? 어떤 의미를 가진 말? 사진술, 사진 기술이란 말이 와야 되니까 뭐 포토도 안 되고, 아 포토도 그때 포토는 되긴 되겠다. 뭐 그다음에 photographer는 안 되고요. 적절한 의미를 가진 적절한 단어 쓸수 있도록 주의하시고요. 오케이, 그다음에 After years of trial and error. 되게 많이 쓰이는 표현이죠? 일단 기본적으로 패턴이 after years of. 뭐, after years of 뒤에 뭐, 이런 명사들을 집어넣으면. 그쵸? 뭐, 어떤 것이 지난 후에 이런 뜻인 거죠. 뭐, 행복이 지난 후에. 뭐, sadness 이런 거 넣어도 되겠죠. sadness 이런 명사들을 넣으면 되겠습니다. 슬픔이 지난 몇년 후에 이런 식으로 여기는 trial and error라는 중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행착오죠. 그래서 여러 해에 걸친 시행착오가 지난 후에 저기 시행착오가 지난 후에란 얘기죠. 지났다니까 뒤에 뭐 좋은 결과가 왔다는 얘기가 당연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got better 나오잖아. 난 점점 더 나아졌다. 오케이. 뭐 여기다가 굳이 뭘더 넣는다면 뭐를 잘하게 됐다는 표현이니까 전치사 be good at이죠. 뭐, taking photos 이런 거 넣을 수 있겠죠? I got better at taking pictures. 시행착오 겪은 후니까 잘하게 됐다는 얘기 나오죠. I got better at taking photos. 그 다음에 and 연결됐습니다. 그리고 I began to do. 자, 이제 실력이 붙었으니까 돈도 벌어보고 싶겠죠. I began to do some part-time work. 나는 알바라고 하죠. 이거 알바. part-time work. 아르바이트는 뭐 독일어니까. 아르바이트 독일어의 영어식 표현은 part-time work입니다. some 뒤에 money 같은 게 왔습니다. 셀수 없는 명사가 온 거죠. 이 경우에는 money처럼 셀수 없는 명사다. work가 일이란 뜻일 땐셀수 없는 명사 취급하죠. works 쓰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나는 뭐 알바 좀 하기 시작했어. 그 다음에 as가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as는 여기서처럼
뭐뭐로서란 뜻도 있고, 그 다음에 when이나 while 대신 쓰이기도 하죠. 뭐뭐 할 때, 뭐뭐 하는 동안도 되고요. 그 다음에 또 because의 의미도 갖고 있었습니다. 뭐뭐 때문에. 그 중에서 사진, 이번엔 photographer라는 단어가 와야지. photography, 안 넣도록 하세요. 여기는 사진술에 대해서 배운 거고요. 사진가로서니까 적절한 어휘의 단어, 적절한 의미를 가진 정확한 단어를 쓰는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진사로서 약간의 알바를 하기 시작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중간 과정이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파트타임 워크니까, 됐습니까? 알바 정도로 한 거지, 완전히 전업으로 한게 프로페셔널이 아니고, 여기까지는 무슨 단계? 아마추어 관계, 아마추어. TEUR. AML, 아마추어로서 하기 시작했다는 부분이 나와요. 됐습니까? 뒤로 그러면 이제 여기 아마추어 했으니까 그 뒤에 이어지는 건 프로페셔널로 가는 과정을 얘기하겠죠. 자, 그래서 여기는 일단 문법적으로는 특별히 어려운 건 없습니다. 의미적으로 중요하게 보이고, 그 다음에 sudden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여기 보면은 뭐 after years of trial and error라든지 이런 것들의 위치, 그 다음에 so 같은 것들이 왜 여기 있고 여기 end가 왜 있냐 이런 것들이 쭉 보입니다. 그 다음에 뭐그 외에는 뭐 스타트라든지 비긴이나 똑같이 투두 두잉 모두 가질 수 있는 이런 것들 형태 두 가지가 가능한 것들 이런 것들이 보이고요. 여기는 내용상 포토그래피, 여기는 as a photographer 사진사로서 뭐 이런 단어 같은 게 보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글의 흐름 정리. 자, 그래서 뭐 깨달았어. 사진 찍는 게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는 사실 깨달았으니까 사진사 되고 싶었겠죠. 그쵸? 그래서 배우기 시작했겠죠? 그쵸? 처음에 잘했겠습니까? 못했겠죠? 시행착오 겪습니다. 근데 애프터 붙었으니까 시행착오 다 지나갔죠? 잘한다는 얘기 나왔고요. 잘하니까 돈 벌기 시작했다. 자연스럽죠? 흐름이? 됐습니까? 클래스 카드로 만나기 시작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깨달았죠? 됐습니까? 갑자기 되고 싶었대요. 저 뭐로 시작한다? Suddenly로 시작합니다. Suddenly. 그래서 suddenly I가 뭐했다? 원했죠? Wanted 무엇을? To become a 그냥 photographer 아니고 to become a good photographer 됐습니까? I wanted to become a skilled 가능하죠? good photographer 그 다음에 이제 so 이게 원인이 되고 결과가 된다 했죠? 그래서 원인과 결과를 이어주는 so 시작했죠? started 배우는 것을 learning도 되는데 to learn 했죠? 그 다음에 사진 기술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이니까 more about photography가 나오죠. I wanted to become a good photographer, so 원인과 결과 so start learning more about photography 됐습니까?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잘했겠어요? 못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trial and error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앞에다 뭘 붙여놨죠? 다 지나갔죠. 됐습니까? 그래서 after years of 썼습니다. 수년간의 뭐? trial and error. after years of trial and error. 다 지나갔죠? 잘하게 됐다. I got better at taking photos. at be got I got better at taking photos. 됐습니까? 잘하게 됐죠? 돈 벌기 쉽죠? and I started began. 됐습니까? 그래서 하기 시작했죠. to do doing some 무슨 워크? some part-time work 사진사로서 as 쓴다 했죠? as a photographer 됐습니까? 이런 거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심화 학습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쭉 하고 있느냐 볼까요? 오케이. 그래서 갑자기 원했어요. 그죠? Suddenly 이란 말로 시작하죠. 그러니까 뭐 행복 taking photos 뭐 여기 있는 대로만 taking pictures made me happy 했고요. Suddenly ly I want to become a good photographer. 그래서 써줘. 이게 원인 결과니까 because 쓰고 싶으면 여기 쓰세요. I started learning to learn more about 포토그래피 사진술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고생했죠? 고생이 지나가죠? After years of trial and error, I got better at it. 됐습니까? it 넣어놨네요. 이거 it을 안 물어봤네. 좀 이따 물어봐야겠네.
이승글에서 뭐 photography 좀 또는 taking photos. I got better at photography. And I began some to do doing some part-time work로서 as a photographer.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한 호흡이었고요. 계속해서 다음 부분 살펴봅니다. 오케이. 그다음 이어진 건 then one day가 나오네요. 저 그러던 어느 날, 자 그러던 어느 날 나왔으니까 뭔가 이제 뭐 새로운 일이 생기는 걸 얘기하겠죠. 자, 뭐쭉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는 아마추어로서 얘기하는 거였어요. 서서히 변해가는 과정이고요. 그다음에 이어질 내용은 완전히 프로가 되는 과정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죠, 자연스럽게. Then one day I made a bold decision. 저 brave decision. 아주 대담한 결정을 내렸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점점 잘하게 되니까 어우 이거 이걸로 밥 벌어 먹어도 되겠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I quit이 나옵니다 바로. 됐습니까? 때려쳤죠. I quit my job. I quit my job as an engineer죠 이거. 이거 뭐 잘못 쓴것 같은데 바쁩니다. 기술자로서의 내 직업을 때려쳤다. 됐습니까? quit의 선단변신 quit이고 두 번째 quit이죠. 과거형입니다. 됐습니까? 이것도 과거 얘기하는데, 이거 현재는 아니겠죠. 현재, 과거, 과거분사 다 똑같이 생겼지만, 이건 그 중에 두 번째 녀석 쓴 겁니다. 그러니까 뒤에 decided 나오잖아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첫 번째 동사고요, 두 번째 동사고요. 이거 병렬 구조라고 합니다. 생략이죠. 그러니까 똑같이 과거, 과거로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then one day I made a bold decision. I quit my job and decided to take photos for a living. 그쵸? 그러니까 이거 다른 표현을 하면 I decided to become a professional photographer 하고 똑같은 표현입니다. 이 부분 바꿔 쓸수 있는 게 I decided to become a professional photographer. 됐습니까? 앞에는 part-time work니까 아마추어였죠. 여기서는 뭐 for a living, 생계로서라는 얘기니까 이게 바로 프로페셔널이죠. 전문적인 사람이 되기로 했다. 전문적으로 사진 찍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then이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after 대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아마추어로서, 그러니까 대신 앞에 내용 다 잡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마추어로서 일을 하다가 그 이후에 어느 날 이런 뜻이니까 이거는 if so도 아니고요, 만약 그렇다면도 아니고요, at that time 그 당시에도 아닙니다. at that time도 다 아니고요. after that one day. 그러고 나서 그렇게 아마추어로서 일하다가 어느 날 그다음에 make a decision에다가 bold라는 말을 넣어서 대담한 결정을 내렸던데요. 이거 다 바꿔 쓸수 있는 표현은 뭐냐면 내가 대담하게 결단했다라고 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결정했다. I가 뭐 했다? decided. 그다음에 얘는 형용사인데 여기서 놀라 그러면 어찌 결단했다니까 boldly. I decided boldly 해도 뭐 조금 어색하긴 합니다만 문법적으로는 비슷한 표현이 될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make a decision 기본적으로 중요한 표현이고 여기에다가 decision이 명사니까 여기는 형용사 집어넣어서 이 결정을 어떤 결정했다는 걸 표현이 가능하고요. I decided boldly. 좀 어색한 표현이긴 합니다. 문법적으로만 문법적으로는 가능도 한데 여기는 부사 써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는 형용사지만. 그래서 여기 이제 대담한 결정했으니까 그 대담한 결정이 엔지니어 때려치고 프로가 되기로 했다는 내용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I quit my job and I decided 형태 과거 과거 그다음에 decide는 want 종족이죠 이번에는. 그래서 taking은 안 되는 거 decide to take pictures for a living 생계로서 사진 찍는 것을 결정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어때요? 이게 갑작스럽게 이제 앞에 이 얘가 그만둔 잡이 그냥 잡이 아니고 어떤 잡이었어? 얘는 스테이블한 잡이었죠. 안정된 직장이었어. 근데 안정된 직장 때려치니까 당연히 사람이 어떻게 해서 불안불안하겠죠.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옵니다. 또 나오죠. I wasn't sure. 됐습니까? 그 앞에는 I didn't know 했는데 이번 조금 바꿔서 I wasn't sure. I didn't know. I wasn't sure. I wasn't certain. I wondered. 확신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또는 것을 인지 아닌지 그래서 if나
이거 마냥 라면이 아니고 웨더죠. 이거 인지 아닌지. 웨더 쓰면 오늘 낮까지 가능하고요. if는 오늘 낮안 되고요. 뭐 굳이 넣고 싶으면 여기다 넣을 수 있다. or not. 그래서 if I could succeed or not. 내가 성공할 수 있을지 아니면 실패하게 될지 확신이 서지 못했다. 됐습니까? 간접 의문문 아시죠? 의문사 없는 yes no question. 이 사람 마음속에 든 생각을 따옴표로 처리하면 can I succeed? 이렇겠죠? 직접 묻는 거니까 자기 자신한테. 따옴표 하고 can I succeed?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요거 뭐 다른 표현은 I said to myself. 됐습니까? I said to myself. 따옴표 can I succeed? 난내 자신에게 말했다. 내가 성공할 수 있겠냐? 그걸 이렇게 바꾸는 거죠. I wasn't sure. I wondered. I didn't know if I could succeed or not. 자, 근데 but이 나왔어요. but. 그러니까 어떤 확신은 서지 않았다는 말하고 나서 but 나왔으니까 그대로 밀어붙였다는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죠. But I decided to try. 나는 뭐 한번 해보기로 결정했다. 이거 안 되는 건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얘한테 물어봐야죠. 얘가 want 쪽이기 때문이죠. 여기에 생략된 거는 뭐냐? 해보기로 했는데 뭐 하는 것을 해보기로 한 겁니까? 이게 노력하답니까? 한번 해보답니까? 지금 한번 해보다죠. 그러니까 여기에 생략된 말을 넣으라면 I decided to try taking pictures for a living이죠. 생계로서 사진 찍는 걸 한번 해보기로 했다. 그러니까 또 다른 표현은 뭐 I decided to try becoming a professional photographer 이런 것들이 여기 생략됐습니다. 한번 해보기로 했다니까요. 됐습니까? 노력했다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노력해보기로 했다. 약간 뭐 왔다 갔다 합니다. 학교 선생님한테 궁금하면 정확한 건 시험 문제 낼 사람도 그 사람들이니까. 투두가 오냐? 뭐, ING 오냐? 한번 물어보세요. 물어볼 리가 없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같은 호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뭔 얘기를 시작하냐? 진짜 원했대요. 됐습니까? 진짜 원했으니까 이거 하고 있네요. 그쵸? 자, 중요한 뭐 많이 있네요, 문장. 정말 원했어. 하는 거. 뭐, 뭔가 하고 싶었대죠. 뭔가는 뭔가인데, that made me happy. 뭐 했던? 나를 행복하게 해주었던 뭔가. 됐습니까? 그래서 이 that은 여러 가지 that 중에서 여기 써 있다시피 관계 대명사인데, 그렇죠? 뒤에 동사 나오니까 무슨 격이고 주격이니까 생략할 순 없고 위치로 바꿔 쓸수 있겠다라고 봤더니 얘가 뭐라 그러고 있죠? 됐습니까? 선행사가 something 이런 거 선행사 특별한 경우에 속하죠. 그러니까 95%못 쓰는 걸 권장, that 쓰는 거 권장입니다. 그래서 얘 선택지는 that밖에 없다. 라는 거 알아두세요. 학교 선생님께서 혹시 요즘 트렌드를 반영하신다면 위치도 가능하겠지만, 뭐, 중학교 선생님 중에 그런 선생님 잘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대시 맞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뭐, 시제는 이렇게 맞춰가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아까 얘기했던 5형식에서 make a 어떤이죠. 됐습니까? happily 안 쓰는 거 계속해서 주의하시고요. 얘는 뭐 부사 오는 거 맞죠? 얘는 하다시 꾸며주니까 나 진짜 원했다. 어찌 원했다? 진짜 원했다. 뭔가 하고 싶은 거. 난 진짜 뭐 하고 싶었어. 뭐 나를 행복하게 해줬던 뭔가.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밑줄 꺼놓고 이게 가리키는 게 뭐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이걸 해석하라는 문제는 착각하진 않겠죠. 나를 행복하게 만들었던 뭔가는 바로 뭡니까? 뭐 이거 있네요. 됐습니까? Taking pictures를 얘기하는 거죠. 또는 뭐, I really want, 요, 뭐, 요 부분 통째로 갈아 끼우라 그러면, I really wanted to become a professional photographer라든지, I really wanted to take pictures for a living. 이런 것들이 이 자리에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거.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거 가지고 서술형 문제 낼 수, 서술형 안 치나? 뭐 어쨌든, 안다고 나쁜 건 없죠. 됐습니까? 꼭 알아두시고요. 자, 이제 now가 나왔으니까 시제는 현재로 바뀝니다. 여기까지는 과거였고요. now. 자, now가 나왔어. 그쵸? 그러니까 정말 과거에 하고 싶었는데 갑자기 나와 나왔으니까 지금은 이렇게 됐다. 나오죠.
그러니까 이 내용이 나옵니다. I'm a professional photographer 또는 I take pictures for a living 하고 같죠. 그러니까 파트타임 워크가 아닌 거예요, 더 이상. I'm a professional photographer and 나왔습니다. And I'm happy. 됐습니까? 그래서 현재 시제로 성취했다, 바라던 바를 전문적인 사람이 됐단 얘기고, 그 다음에 지금 감정이 어떻다 이러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까지 쭉 얘가 시작할 때뭔 얘기 했습니까? I wanted to tell you about 이런 얘기 했죠. 뭐 그런 거 비슷한 거겠죠. How I found my job and realized it 나왔어. 저를로 가볼까요? 그렇죠? I'm going to tell you 했죠. 저. I'm going to tell you how I found my dream. 요까지 얘기한 거야 지금. 그럼 이제 뭐 얘기할 차례냐면 어떻게 실현시켰는지 얘기할 차례죠. 그렇습니까? 뭔가 뒤에 이어질 내용은 어떻게 실현시켰는지가 다음 호흡으로 쭉 나올 겁니다. 됐습니까? 살펴볼까요? 마찬가지 숙제고요. 자, 다음 호흡 가기 전에 일단 클래스 카드와 그다음에 심화학습 봅니다. 자, 사진 속에 부업 시작했어. 돈 벌기 시작했죠. 됐습니까? 자, 그러다가 다음 문장에 뭐로 시작하냐? 그러던 어느 날. 그런 일이 있은 어느 날 이란 말로 시작되니까 시작이 뭐였다? Then one day 됐습니까? 그래서 then one day 아이가 뭐 했다? 아이가 made 했죠? 어떤 decision? A bold decision. I decided boldly 됐습니까? 대담하게 결정했다. 자, 대담한 결정의 내용이 나오죠. 뒤에 때친 거죠. 됐습니까? 때려쳤고 그 다음에 뭐 했다? 퀵했고 뭐 했다. 동사 엔드로 두 개, 둘다 과거 시제로 나왔었어요. 스타티드가 나오죠. 아, 디사이디드 참. 그래서 I quit my job. 여기 my job이 가리키는 엔지니어링, 엔지니어 참. I quit my job and 그다음에 I 생략하고 quit하고 똑같은 과거 시제 decided. 그다음에 to take pictures 나오죠. to take pictures. 그다음에 전업으로 for a living. 됐습니까? 여기 I가 생략됐고 둘다 과거 영원해야 된다는 거 주의하시고요. 됐습니까? 자, 전업으로 하기로 했어. 근데 다음에 이어지는 게 뭐냐? 아,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거 이과의 주요 문법 썼고요. 그다음에 but 연달아 이었습니다. but. but이 나왔으니까 밀어붙였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됐습니까? 그래서 내용이 이렇게 됩니다. I 뭐 wasn't sure 썼습니다. I wasn't sure. I didn't know. I wasn't certain. I wondered.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 짧은 거 보니까 whether 말고 if인 거죠. If I 시제 과거 could succeed, can succeed 말고 마음속으로 뭐라 그랬다? Can I succeed? 직접 물었겠죠. Can I succeed는 의문사 없는 yes no question이니까 간접 의문할 때 이런 거 쓰고요. 그 다음에 but 됐습니까? 결정했다. I decided to try. Decide는 want 동적, to do. Trying 안 된다. 됐습니까? 자, 해보기로 마음 먹었어. 됐습니까? 그럼 그 다음 이어질 말은 뭐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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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죠? 뭐로 시작하더라? 오케이. 그 다음에 now가 바로 나오던가? 됐습니까? 아, 이거, 이 내용이 기억나 있네요. 그죠? 이거. 그러니까 난 정말로 프로가 되고 싶었다를 이렇게 풀어놨다 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I really, 시제는 계속하고 I really wanted to do 이러죠. To do what? To do something. 중요한 문법. That made me happy였습니다. Okay, I really wanted to do something. 뭐 여기 설명한 것들 많았죠. 다 기억하고 계시죠? Okay, 그래서 something이 선행사기 때문에 위치는 안 되고 또 뒤에 동사 나와 있는 주격이기 때문에 생략도 안 되고 빼박 이 형태다. 됐습니까? Okay, 그다음에 이거 happily 안 된다는 거 얘기했어요. 5형식 make a 어떤 식 와야 된다는 거. 됐습니까? 잠깐만요. 오케이. 정말 하고 싶었던 거 하고 싶었다 했죠. 그 다음에 이제 now 나오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now입니다. 됐습니까? now, 시제 현재. I'm a professional photographer. 자신의 감정. I'm so happy. 이러죠.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봤고요. 그럼 이어지는 거, 심화학습으로 만나보면.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부터지? 아, 여기서부터죠? 그래서 뭐좀뭐 약간 하다가 이제 그러던 날 프로가 되는 부분, 여기까지는 요 앞부분은 아마추어로서 했던 부분, 변화에 관한 과정, 이제 완전히 프로가 돼서 지금까지로 이어집니다. 오케이. 그래서 then one day죠. 뭐 보다 고르지 마시고요. I made a bold 명사화해줘. decision. I decided boldly. 그네고 뗄친 거죠. quit 했죠. My job에 가리킨 건 엔지니어죠. I quit engineer. And 시제 과거 얘랑 맞춰주라 했죠. decide 좋아하는 거 골라주시고요. take pictures 생계로서 for a 지금 뭐 다음에 넘어가는데 living까지 갈게요. for a living. 그다음에 계속해서 이게 마이 잡은 엔지니어였고요. 됐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확신이 안 서는 부분이었죠. I wasn't sure if나 뭐 whether 쓰시고요. I could succeed. 동사 써야지 success 같은 거 쓰지 마세요. success는 성공이라는 명사입니다. succeed. 그래서 마음속으로 can I succeed? 그다음에 이제 한번 해봤다니까. 이번에는 빼박버시죠. But I decided. 한번 해보기로 결정했다. Decided to try. 다른 형태 안 된다 했고요. 그다음에 I really wanted to do something 골랐죠. 뭔가 하고 싶었다. Something이라서 빼박 탭밖에 안 되고요. Made me happy. 뭐, 요거는 요렇게 하면 되겠고, 나머지는 빼박 안 되고요. 다음, I'm 어떤 아이 뭐 프로페셔널이죠. 전문적인 프로페셔널 포토그래퍼 and I am happy satisfied. 됐습니까? 슬프거나 실망하진 않았겠죠. 만족하고 행복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한 호흡이었고요. 일단 나머지 부분들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하도록 할 테니까 한 부분 잘 복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그래서 또 선생님 머리 나쁘니까 표시를 해놔야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 페이지 할 차례고요. 다음 수업은 매우 짧겠죠. 했던 것들 잘 복습해 두시기 바랍니다.